또 배틀까지 네. 네, 우리 세 팀이 정말 오늘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노래 배틀 다 이제 들어봤는데요. 실력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 와. 네, 정말로 오늘 뭐 윈니 휴스턴 노래, 윈니 원더, 네, 그리고 우리 노을 노래까지 들어봤는데 와 정말 원래 오리지널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이 다 울고 가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라이브 정말 감사했고요. 자 이번에 선물 대단하죠. 꿈꾸라 7일 연속 선곡권이 걸려 있는 이 애창곡 배틀 우승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문자 한번 볼까요? 와, 구경등 씨는 시크릿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노래 참 이쁘게 부르시네요. 감사합니다. 3555님 비스트는 다 같이 부르는군요. 노래 노을 노래 이렇게 들으니 정말 맛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1021님은 우리 지호는요. 목에 설탕을 넣었지요. 일단은 지호. 지호는 정말 잘한 지호. 멋지지요. 자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승부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테이블을 두드려 주시고 네, 떨립니다. 자 배틀 2차전 노래 대결 그 주인공은 비. 정말인가요? 네. 아, 좋다. 네. 네. 와 대단합니다. 그 역시 이제 비스트 멤버분들이 다 같이 또 네. 출동을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높은 점수 가산점이 또 붙었고 와 근데 10건 나누기로 네. 했으니까 곡도 나눠서 곡도 나눠서 센스 있어요. 네. 30분 30초면 7위는 계산 7위 계산이 안 되는데 네. 네 오늘 뭐 사실 뭐 배틀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네. 우리 시크릿 멤버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현장 반응은 최고였습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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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였어요. 네. 현장 반응에 있어서는 1등. 1등. 네. 네. 제가 주는 선물 1등. 아~ 감사합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웃고 정말 떠들고 이렇게 왁자지껄 오늘 정말 집들이 분위기 확실하게 나는데요. 이렇게 네. 오늘 보내다 보니까 2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 시간 빨라요. 야, 11월 5일 목요일 범벌어범범 김범수와 네. 꿈꾸는 라디오 중간에 따라하시면 제가 이제 틀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자 정말 이렇게 세 팀 너무 빵빵한 우리 게스트분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언젠가는 이 자리가 제가 반대로 정말 이분들을 불렀던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정말 그 세 팀의 정말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문자 한번 좀 볼까요? 3028님. 오늘 세 팀 가지고 범수 오빠 진행 엄청 잘해요라고. 요거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났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말이죠. 저 김범수와 함께 라이브로 또 듀엣을 들려줄 아리따운 여가수분들과 함께는 듀엣 데이로 함께 할 겁니다. 예, 꿈꾸라 앞집 그 처녀죠. 친친의 귀염둥이 DJ 소녀시대 태연 씨. 그리고 저의 절친 린. 그리고 이수영 씨. 에이지. 알리. 아, 오늘 나갈 때 방청객 그 저기 봉투 받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 방청객 분위기네요. 네. 자,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다 모입니다. 내일도 김범수와 꿈꾸라 꼭 챙겨 들어 주시고요. 네. 꿈꾸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끝곡 그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그 애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후배들 앞에서 계속 이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좋은 꿈꾸라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늦게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꿈꾸라 네, 함께 외쳐주시는 저희도 애기 버전 애기 버전 예, 그렇죠 애기 버전으로 아, 네. 여보세요 꿈꾸라 좋은 꿈꾸라 어우 시끄러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꿈꾸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